안녕 여러분, 서민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혼술토크. 일단 맥주부터 까고 시작할까요? 우스. 짠. 아우, 달아. 왜 이렇게 달아? 아니,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번 혼술토크에서 약간 막 실연의 아픔을 겪은 사람 마냥 찍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되게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댓글에다가 막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인스타로 DM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DM이었는데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언니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지금 막 그 남자친구를 잊지 못했어요. 막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의 DM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근데 나는 몰라. 여러분, 나도 어떻게 해야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알면 내가 그런 넋두리 하는 영상을 내가 찍었겠어? 몰라. 잘못 찾아왔어, 사람을. 그래서 자꾸 막 DM으로 약간 고민을 상담하시는 그런 DM을 보내시는데 내가 그거를 대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근데 제가 그때보다는 그때 그 영상 찍고 막 사람들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제 뭐 나는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내 눈을 믿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상처받았어. 막 이랬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이 밤에 비행기가 날아?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좀 상태가 괜찮거든요? 좀 괜찮잖아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 링겔을 맞고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괜찮거든요? 그게 일단 바빠야 돼. 일단 여러분, 지금 저 이거 그냥 저 맥주 마시고 노는 거 아니잖아요. 저 지금 혼술 토크 지금 일하고 있죠, 이거? 이거 지금 저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맥주 마시면서 어떤 얘기할까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몸을 바쁘게 굴리는 게, 저는 헤어지고 나서 그 상대방을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진짜 이것저것 일도 많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진짜로 약간 정신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일단 짠! 여러분, 일단 몸을 바쁘게 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일을 진짜 막 좀 빡시게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막 일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는 좀 힘들어. 그거는 진짜 집중도 안 되고 막 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뭐 막 콜라보하고 또 이상하게 또 막 미팅하고 막 이래서 막 회사 찾아가고 막 이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냥 몸이 바쁘니까. 생각이 바쁘면 안 돼. 그냥 몸을 막 진짜 막 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헬스장도 등록했죠, 얼마 전에. 그런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헤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당일에 집 보러 가서 바로 이사 갔다고. 이 실천력, 이게 다 생존 본능이야.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듯이 일을 찾아다니는 거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뭐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은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면, 저는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그냥 정말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아, 근데 몸을 바쁘게 움직여도 중간중간에 막
잠깐 멍 때릴 때, 버스 타고 이동할 때, 그럴 때마다 막 그 엄습하죠. 당연히 그 기분 나쁨이 그게 엄습해 사람인지라 아무리 몸이 바빠도 잠깐만의 그 여유만 있으면 그 슬픔에 젖어들 준비를 막 고뇌에 찰 준비를 막 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딱히 그냥 최대한 바쁘게 지내보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는 거지. 뭐 나는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어떤 사람을 잊을 수 있지. 이런 방법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막 DM 온 것 중에서 뭐 남자친구한테, 뭐 여자친구한테, 헤어진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너무 연락을 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물론 연락을 안 하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진짜 연락이 하고 싶다, 헤어졌는데 그럼 하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어차피 헤어졌다는 게 볼장 다 봤다는 건데 거기서 내가 연락 안 해봤자 그냥 안 하는 거잖아. 그냥 정말로 미련이라도 없어지게 연락을 정말 하고 싶다면 진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도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면 그건 뭐 그쪽 팔자지. 그건 그냥 팔자야. 자기가 그 악의 구렁텅이로 가겠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싶다면 그 선택을 하고서 그 뒷감당은 본인이 하는 거죠. 네. 정말로 막 너무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연락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정작 저는 막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없던 게 아니었어. 물론 연락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죠. 막 진짜 아 오늘 막 연락을 할까? 아니면은 막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내가 지금 연락을 하기를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 막 혼자 드라마를 쓰는 거지. 막 근데 제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던 거는 제가 막 쿨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무서워서 연락을 안 한 거였어요. 용기가 없어서. 왜냐면 막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그런 뭐라 그럴까, 뭔가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낯선 그런 표정들과 행동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막 나랑 러브러브 할 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짜 그냥 헤어지고 싶은 사람 이렇게 보듯이 약간 보는 그런 그 눈빛, 그런 몸짓 이런 거를 뭔가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락을 못했어. 막 진짜로 막 미련이 너무너무 남고 뭐 친구로라도 정말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막 진짜 몇 달간 막 고민하면서 연락을 할까 어쩔까 막 이렇게 엄청 고민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못했던 거는 무서웠어요. 너무 그 나를 보는 그 달라진 그 사람의 눈빛을 보는 거? 그게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어. 내가 연락을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연락을 못했어. 근데 정말로 이 사람하고 막 어떻게 다시 해보고 싶다, 연락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면 연락을 하는 것도, 그런 용기가 있다면 연락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냥 매 그냥 뭐 연애든 뭐든 다 미련이나 막 후회 이런 게 없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친구 중에서도 막 진짜 거지 같은 남자친구랑 만나면서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다시 또 연락을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애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일단 말려보고 그래도 연락을 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그건 제 팔자다. 연락을 해서 만약에 그지 같은 상황이 또 나온다 그러면 그건 네 팔자야.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연락을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 거니까 그 정도로 뭐 좋다면이야 연락을 하는 거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 그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도 나한테 DM을 많이 보내서 내가 쳐봤어요. 구글에다가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쳐봤는데 세상에 각국의 사이트가 나오면서 각국의 언어들로 고민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읽은 외국 사이트가 뭐 How to text your ex 뭐 이런 거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이런 거였어요. 약간 꼭 무슨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데 나오는 잡지에 나오는 듯한 그런 글 같은 건데 거기서 제가 읽었던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한테 말해 주려고 이 혼술 토크를 위해서 내가 본 거니까 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메모 자, 일단 짠 아우 이거 너무 달아. 먼저 첫 번째 둘의 추억이 담긴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 예를 들면은 아 지금 어디 우리 많이 갔었던 레스토랑 앞에 지나가는데 여기 지금 다시 공사하나 봐 요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냥 우리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여서 한번 뭐 문자 해봤다 요런 식으로 뭔가 둘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떠올리게 하게끔 하는 그런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keep it casual. 굉장히 캐주얼한 그 말투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못 잊어서 힘들다. 내가 지금 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 이 문자는 정말 절박함, 나의 절박함을 가득 담은 문자다라는 거를 절대 티내면 안 된대요. 밝은 그런 느낌을 풍겨야 된대요. 이렇게 desperate 해 보이면은 멀어진대. 이렇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지? 아, 두 번째는 이런 거였어. 그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질문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나 여기 지금 뭐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가 이런 지역별 특징 같은 거 되게 잘 알잖아.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해주면서 도움을 구하는? 요런 문자가 좋대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한테 뭔가 쓰임이 되는? 자기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좋아해서 뭐 너가 이런 거 되게 잘 알잖아.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답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래 뭐 근데 뭐 어떻게 지내?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뭐 나 그냥 뭐 그때 너무 막 너무 잘 지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그렇지 뭐 너는 요런 식으로 내가 약간은 힘들다라는 것을 살짝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하대. 근데 나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정말 절박해서 문자를 보내면
그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을까? 과연? 막 진짜 막 울면서 막 우리 여기 다 같이 많이 갔었던 뭐 바닷가 옆에 새로 생긴 바가 있더라. 거기 너무 좋아 보여. 이렇게 가볍게 보낸다 한들 그 문자에서 나의 눈물이 보이지 않을까? 나는 모르겠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댓글에 뭐 이거 때문에 남자친구가 돌아왔다, 뭐 너무 고맙다, 막 이런 진짜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거는 어떤 문자를 보내든 I miss you, I love you so much, please come back to me, 이런 식으로 절박한, 내가 너가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 이렇게 절박하게 하는 거는 가장 최악의 문자라고 했어요. 무조건 가볍게, 가벼운 질문. 우리 그때 갔던데 거기 어디지? 이렇게 정말 질문. 얘가 이제 좀 나를 잊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가벼운 문자를 보내야 된대요. 근데 몰라. 또 모르겠어요, 저는. 묻지 마, 나한테 이런 거. 나 모르니까. 알았죠? 아유, 좋다. 아,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여름 좀 지나면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혼술 토크 하는 거 못할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막 맥주 가지고, 삼각대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좋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세요. 정말 놓치면 안 될 아까운 사람이야, 막 미련이 남아 이런 거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면,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남자는 많고 많고 여자도 많고 많고, 진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좋은 것 같아, 저는. 그리고 또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또 괜찮은 사람이 또 눈에 띄기도 하고. 근데 물론 막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다 하면서 막 아무나 막 소개팅하고 막 이러면 또 이상하게 또 막 진짜 내 스타일 아니고 진짜 흥미 안 가는 사람들하고만 엮이잖아요. 막 그렇게 또 짜증이 난다? 그쵸? 이럴 바에야 그냥 집에 가서 비빔밥이나 비벼먹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하다가 또 아, 너무 안 되겠다, 심심하다 하면은 또 다른 사람 만나보다가, 약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괜찮은 사람이 또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때보다 훨씬 상태가 나아졌다는 거. 저도 좀 바빴거든요. 뭐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뭐 했는데, 물론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집에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토크. 저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 너무 어제 정말 완전 심하게 감기가 와가지고 오늘도 목이 사실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너무 거의 일주일가량 영상을 안 올리니까 나도 막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짜증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도 기다리고 나도 영상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혼술 토크를 찍었는데, 제가 외국에서 본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되돌리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아, 근데 우리 진짜 나중에 언제 진짜 구독자 한 10명? 아니야, 5명? 정도만 모아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맥주 마시고 막 치킨 시켜 먹고 막 그러면 좋겠다. 나 이제 맥주랑 치킨 살 돈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맥주와 함께 또 만나요. 안녕. 그때까지 저도 저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의 이야기를 만들 터이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드시면서 여러분 안녕. 짠. 한 모금만 마시고 가자. 아우, 이거 너무 달어. 안녕. Bye. 여러분 안녕.